프랑스제 고급 소형차를 원래 우리 도로 리뷰만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랙 한번 찍게 됐잖아요.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딱 독일제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오늘 한번 독일제 경쟁자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프랑스, 나는 프랑스 팬인 거 알지? 이건 절대 내가 운전을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가 좀 그래요. 클러치가 그래요, 지금. 근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하지? 어우, 야, 이럴 때 잠깐 저면 놀라.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아, 미끄럼 방지장치가 이 밑에 어디 있더라고요. 껐어요, 일단은. 아, 나는 이제 완전히 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주 길게 눌러봤어요. 자꾸 여러분이 이거 길게 안 눌러서 안 꺼졌다고 길게 누르라 그러시는데 제가 누구보다 길게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꺼지는 건 안 꺼져요. 트랙에 또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이 차는 90마력이에요. 디젤이고 변속기는 수동변속기 기반 MCP라고 불러요, 이 회사에서는 이것을. 이게 좀 문제야. 이게 이제 바클러치 뛸 때마다 와, 무서워 죽겠어.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는 안 그러더니 또 차가 식었구나. 그래서 더 심하네요. 패드도 있고 매뉴얼 모드도 있고.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 아까 AH8인가 그랬어요. 우리 뒤에 아까 저기 따라오고 있어요, 폴로. 프랑스하고 독일은 전쟁한 나라잖아요. 좋았어, 내가 프랑스인을 대신해서 자존심을 한번 지켜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저 뒤에 폴로가 스테이지 1 맵핑을 했다 그랬거든요. 봅시다. 와우, 디젤차 이거 초반가속력 대단해요. 이거 ESP가 안 꺼지면 사실 마땅황인데 사실 어떻게. 어우, 우리 앞에 하얀색 로토스도 엘리스도 있어요. 놀라워요. 우리 전원차를 트랙에서 본다니, 볼 수 있어야 트랙에 오는 즐거움이 배가 되잖아요. 트랙에 와서 차만 탈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보기 힘든 차들도 좀 보고 그러면 정말 더 재밌는 하루가 되겠죠? 아, 좋은데? 그러더라, 우리가 갈 게 아니라 저기 더러운 나치놈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다. 우리 앞에는 영국 제국주의자가 가고 있어. 아, 브레이크 생각보다 좋아요. 뭐 앨리스 이거 스페셜 버전이네. 옛날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차네요. 250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난리 났다 지금. 와, 이게 앞뒤가 짧으니까 차가 움직임이 엄청 깔끔해요. 야, 이거 독일차랑 달리 이태리차 스타일이 맞지? 패들이 컬럼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라틴차가 다 이렇다 그랬잖아. 자, 달리겠지 앞차들이 이제? 우린 다 밟은 거라고 이게. 저 폴로는 왜 안 따라와? 폴로! 와,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자, 브레이크 성능이 과연 어떨지? 아, 좋아!
ESP가 꺼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여기 기가 막혀. 야 내가 몸을 이렇게까지 지탱을 해야겠나? ESP가 막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렇게 성글게 지나치게 출력을 제한할 정도로 개입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르방에서 이렇게 좀 안 가긴 안 가. 와, 브레이크 되게 예민한데? 너무 예민해, 브레이크. 와, 이게 ESP가 개입은 하거든요. 근데, 와, 잘 모르겠, 이게, 야, 이거 일반인은 잘 모르겠어. 이거 개입하는지도. 아, 이거 기가 막히네. 내가 에어컨을 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끄는지를 몰라가지고. 찾았다. 이제 껐어요, 에어컨을. 자, 이제 에어컨 끈다고 뭐 달라지겠냐마는. 이제 생각보다 수동 기반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안 되겠다. 저희 폴로를 우리 앞에 보내줘봐요. 폴로보다 느려, 우리가 지금. 야, 이거는 기어 내린 거보다 기어 안 내린 게 더 빠른 것 같다. 가자! 에어컨 껐으니까 좀 빨라졌겠지? 아. 그렇게 빠르지도 않네? 야, 기어가 왜 안 내려가니? 와, 이거 전혀, 유정도 이런 식의 ESP 개입이라면은. 아니야, 근데 내가 꺼놨던 게 왜 지가 다 살아났어? 와, 이거 지 마음대로래. 말 안 듣네, 얘도. 다시 켜졌어요, 자기가 ESP가. 야, ESP를 끌 수가 없잖아! 이게, 야! 안 켜져! 안 꺼져! 아예 말, 내 말을 안 들어! ESP 스위치가. 하, 씨, 힘드네. 스위치가 아예 이제는 무력화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스위치를 눌러도 말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아주 이상한 놈이야 이거. 와, 아예 안 들어. 근데 왜 이렇게 느려? 프랑스어를 듣구나. 이게 전기차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상하게 빠른 거야 생각해 보면. 22초! 그것도 겨울 했어, 그것도 지금. 택시나 해야겠다. 아, 저 폴로나 기다려. 폴로나 한번 같이 가보자. 아, 680아, 저 아까 이상한 차였는데? 비켜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차였어. 어? 폴로 어디 갔어? 아, 왔다. 아니, 가라고. 니가 가라고. 가라고. 자, 폴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공교롭게도 타이어까지 똑같아요, 둘이.
아, 야, 근데 직설체가 빠르다. 아이씨, 우리보다 빨라. 나치 따위에게 우리가 밀리다니. 어?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나치 따위에게 밀리다니. 이럴수없지. 아, 진짜 계속 벌어져요. 아까 ESP가 꺼졌을 때는 제법 세련되게 제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ESP를 켜고 나니까, 아, 켠 거 아니지. 자기가 지 마음대로 켜지고 나더니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끄라는 스위치도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씨. 독일 놈들 못 당하네. 일단 DCT잖아. 심지어 타이어 종류가 똑같습니다. 아, DCT에다가 변속 단수가 다르구나. 예. 이래서 프랑스가 독일한테 졌구나. 근데 에어컨은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어가 안 되죠? 아니, 타이어는 괜찮은데요. 어, 이게 안 돼요, 나는 지금. 아니, 아까 우리가 저기 일반 도로 찍을 때는 말을 잘 들어준 거였네. 갑자기 트랙들이 가니까 막 분석을 드러내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진짜 기분 나쁜 게 독일 나치놈들 차한테 안 됐어 지금. 아, 이게 이래서 프랑스가 독일에 진겨. 안 돼요 잘? 아, 출력도 안 되고. 아, 잠깐. ESP도 처음에 꺼졌었거든요. 이제는 꺼지지도 않아요. 스위치 반응이 없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딱 켜지드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제부터는. 예, 그러니까 프랑스 놈들도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지. 달리지 말라는 얘기. 예, 아니, 근데 ESP 꺼졌을 때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 이거 못하게 하네. 치사하네. 예, 치사하네. 결국 플로한테 안 되는 거죠. 예? 플로한테 안 된 거죠. 플로트 택 떴더라고요. 택 떴었어요. 아, 나 진짜. 타이어 바꿔도 안 되겠는데. 심지어 지금 폴로랑 우리 타이어가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지금. 아, 이 차는. 안 돼, 어차피 뭐 이게 레이스카는 아니잖아요. 네, 신의 주행. 이거에 레이싱 버전이 따로 있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네. 되게 느리구나. 22초예요, 22초. 이게 스파크보다 한참 느려요. 아, 근데 오늘 날이 더운 걸 감안하면은 아마 스파크보다는 한 5초, 4초에서 5초 정도 느려요. 그러니까 많이 느리죠. 스파크 75마력 밖에 안 되거든요. 네. 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그렇잖아요. 디젤 차들이 길에서는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없거든? 근데 막상 아까 말했다시피 피크 출력이 안 나오니까, 예. 트랙에서는 피크 출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런 거죠, 뭐. 이건 그냥 연비용으로. 아, 그럼요. 원래 자기, 아니, 근데 그건 있어. 연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트러블 없이 계속 잘 달리고 있잖아요. 그것만은 놀라. 그리고 브레이크가 지치질 않아요. 원래 이 푸저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들이 보면은 찍찍 소리 난다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래서 그런 거거든. 트랙이 오니까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멀쩡해요. 다만 느려. 하지만 느리지만 기름을 안 먹어서 남들이 기름 내려갈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 달릴 거야.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를 것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그걸 떠나서 지금도 ESP가 개입해가지고 좀 애매하기는 한데 ESP가 아까 꺼졌을 때조차도 그 기본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너링이 좋은 이유가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뭐해? 그 이상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 엔지니어가 운전자의 수준을 믿지 않아요 지금. 예. 하지 말아. 아니 이게 도미체는 다 꺼지지는 않지만은 왜 한 단계 꺼진 상태로 유지는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돼. 그냥 다시 완전히 딱 원 상태로 돌아와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들어버려.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인간이 왜 AI를 만들었는데 AI가 나중에는 사람 말 안 듣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설정이야 이거 지금. 생각보다 안 밀리네요. 네? 차가 생각보다 안 밀려요. 아, 안 밀리죠. 차는 지금 이 타이어로도 이 정도면 밀리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따로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세게 타면은 다른 차들은 에어컨이 자동 알아서 안 나오거든요. 이건 계속 잘 나와. 좋은 차야. 내 입장에서 좋은 차야 이게. 단점은 느린다. 단점은 느려. 아까 심지어 22초는 에어컨을 끄고도 했어요. 네, 그래도 안 돼. 그게 고작 그거니까. 근데 뭐 이상에는 용도가 있잖아요 차가. 다 빠른 게 물론 뭐 이게 레이스카라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만은 지금 이거는 레이스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알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폴로는 저기 DCT 넣어줄 때 이 사람들 안 넣은 거잖아요. 대신 싸게 팔았잖아. 레이싱 버전은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레이싱이 5천이에요? 네. 그것도 좀 과하네. 하기야 207 RC 값이 있으니까 그 정도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더라도 이거 지금 디젤차 치고는 원래 디젤이 엔진이 무겁거든요. 디젤차 치고 앞 부분의 회두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느린 건 문제가 아니라 차의 조종성을 보는 건데 조종성은 역시나 프랑스제 FF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ESP도 사실은 같은 전륜구동 현대차보다는 더 정교하게 작동해요. 꼭 BMW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ESP가 작동하는 느낌이. 보실 거겠지 뭐 얘들 다. 다만 느릴 게 단점이. 아 그거는 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대신 이걸로 랠리카 만들어서 짱 먹었잖아 일 당시에. 그쵸. 연속으로 한 7번인가? 너무 많이 먹었을 거야.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안 했을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기본적인 움직임은 봐봐 이럴 때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차가. 예, 날 습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느려요. 예, 많이 느린 거예요. 22초면은 일단 스파크한테 안 되면은 말 다 한 거지 뭐. 여기서 오늘 갑자기 스파크 슈퍼카설. 사실 우주 명차였다. 아, 그렇죠. 풀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어택을 했는데도 브레이크는 진짜 1도 안 지쳤어요. 이게 지금 아까 현대차 액센트가 이게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페달 담력이 일정해요. 이 쉽지 않거든요? 브레이크가 이거 다 순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또 붙었다. 아반떼 리브디 붙어가지고. 그렇게 재밌나요? 재밌죠? 제가 사실 오늘 다른 차를 더 태워드리고 싶었는데, 그럴만한 차가 없었어요. 저 간다. 저 더러운 나치놈! 어? 나치놈, 기다리라! 계속 거라!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맛을 보아라! 이거 보내주고 추월하려는 계획 같은데? 이거 풍차 돌리기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와 이럴 때 언더가 나긴 나는데 언더가 정말 밀밀해 조금 낮거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차가 정말 좋아요. 내 뭐랬어요? 저 더러운데 나한테 저런 또 따라오래 우리. 저 양민이나 학살 애들 나쁜 놈들 내가 또 PT를 했는데 못하잖아 이러면 또 한 바퀴 더 간다 씨. 한 바퀴만 더 가시죠. 들어가려다 그냥 오시니까 다들 내가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미션 반응은 어떤가요? 미션 반응은 좋아요. 반응은 문제 없어요. 출력 문제가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게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은 다 어선하는 제가 알아요. 예, 실망하실 거 없고 QM3보다 조금 빨랐다는 거에 위안을 삼으세요. QM3가 이상하게 늦다 그랬잖아요. 근데 QM3보다는 조금 빨랐어요 지금.
그렇죠. 같은 프랑스 형제는 이겼잖아 그래도. 걔네 아 클리오구나 그게. 클리오보다 빨랐다는 건가 이게 지금? 아, 원래 클리오도 보면 있었어. 사실 클리오도 나쁘지 않지. 엄밀히 보면 클리오도 같은 차예요. 네, 세션이 끝났습니다. 천만 다행이지 뭐야. 빨간불에 초월하면 반칙입니다. 아 너무 재밌다. 재밌죠? 아니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AH8이면 그게 좋은 타이어 아니잖아요. 네. 안 울잖아 타이어. 네, 타이어 안 울어요. 이게 차가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아 성능이 아니라 무조건 기록은 무조건 출력이에요. 출력이 없는 거예요. 90마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약한 거예요. 90마력도 안 나는 것 같아. 구라 같아. 기록 봐서는. 정확히 92마력이고. 예, 그러니까 안 나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스파크 75마력인데. 그러니까 디젤 차가 이게 문제예요. 피크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회전 빨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나요. 그냥 공도 깡패로 만족. 그렇죠. 근데 예쁜 깡패. 아 사이드가 있긴 있구나 이것도. 예. 스티커 탈 때보다 좀 약간 좋은데. 이제는 미션도 잘 말을 안 듣는다. 이제요? 이제 너무 뜨거운가 봐요. 전반 차가 전반적으로. 오늘 날씨가 진짜. 예. 아유 그래서 그래서 좋은 차예요. 에어컨이 끝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어컨이 끝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 차의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과열되거나 그러면 에어컨이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서스펜션 느낌 좋고 이런 거는 다 느낌일 뿐이에요. 빠른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차가 작으니까 랠리카로는 좋았겠지. 이럴 때 야 여기서 이렇게 센데 아까는 왜 그랬어? 여기서 펄펄 나네 힘이. 와 또 ESP가 꺼져 또 딱 식으니까 차가. 야 이거 이놈 참 똑똑하네. 주인님을 이렇게 보호해주네. 역시 명품. 예, 역시 프랑스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제 물건 중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죠? 여자 패션용품이라든지 뭐 오디오도 프랑스제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을 좀 걸어주세요. 프랑스가 독일한테 진 이유가 있어. 기술이 안 돼, 기술이. 야, 우리 저기 클리오가 얼마 나왔죠? 22초. 걔는 디지트잖아, 그나마도. 이건 디지트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옆에 폴로한테는 제발이도 안 돼. 폴로가 순정 상태는 아니라 그랬지, 지금. 근데 그건 있어. 20분 내내 탔는데 에어컨이 지치지 않고 나오는 거로 봐서 쿨링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히 이상이 있었던 건 없고 특히나 저기 액센트가 본받아야 될 게 브레이크 페달 담력.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 그러니까 이런 차가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이 차가 야 잠깐만 야 이거 좀 때려줘야 돼요. 아니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지금 저기 현대 액센트보다 더 특별한 브레이크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 있지. 푸조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차 오너들이 자주 말하는 그 패드에서 찍찍 소리나요. 그 패드 덕분에 과열 없이 세션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엔프라이즈 AH8 생각보다 나쁘지, 아, 거의 새 거였구나.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야, 출력이 잼이 안 되는데? 직선에서 계속 우리가 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게. 예. 레이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몇 마력 추정이에요? 115마력. 아, 어쩐지. 야, 90마력까지 115마력이 택도 없구나. 그리고 변속기도 단수가 더 많잖아, 제가. 예,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 하긴 이건 뭐 전쟁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프랑스가 뭐, 나치한테 졌다느니, 이건 묻자고 한 얘기고. 근데 프랑스는 그런 거지. 용도에 맞게 물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레이스카가 아니고, 이거는 디젤 엔진의 일상용 차니까 연비에 더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20분을 탔는데 전혀 지치지 않잖아. 지금 엔진 소리도 하나도 변화도 없고 지금 쿨링 시스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면 디젤 차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조금 내상을 입은 것 같으네. 이럴 줄은 몰랐다 그지? 근데 아니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디젤 차가 초동에 저회전에서 그 토크 때문에 엄청 빠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레이스카는 반대로
3, 4000rpm이냐는 아예 없애고 4000부터 7000만 달리는 거예요. 이게 레이스카 만드는 방식이거든. 그러면 진짜 빨라져. 그렇게 하고 고회전을 쓰면서 기어비를 촘촘하게 하면은 그게 빠른 차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있어. 아, 이거 이제 인스피는 처음에 끄고 들어갔잖아. 조금 그러니까 개입을 좀 늦게 해달라고. 꺼지진 않아 그래도. 개입을 늦게 하더니 급기야 중간쯤에는 인스피 불이 다시 딱 꺼지고 내가 아무리 눌러도 안 꺼져.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잖아. 그러더니 내가 몇 번을 시도했거든 그거를. 안 되다가 딱 세션 끝나가 나와서 쿨링하느라고 딱 눌러봤는데 딱 돼. 그때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 이제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는 저거 있잖아, 자폭 방지 모드가 들어있는 거지 안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끌 수는 있으니까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니 근데 출발할 때 드르륵 하는 거는 알면 알수록 적응이 안 되네. 그것만 제외하면은 진짜 완성도 되게 높아요. 하긴 뭐 프랑스야 이 차 가지고 이 차를 베이스로, 아니 근데 베이스로 하고 하긴 그런데 어쨌거나 이 모양으로 WRC 시험 먹은 적도 있으니까. 프랑스는 목적에 맞게 레이스카는 레이스카답게 만들어서 그 장르를 완전히 제패했잖아. 그 때문에 이게 프랑스 차를 우리가 용도에 맞게 차를 봐야 됩니다. 싸다 싸잖아.